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만성 염증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염증은 만병의 근원이라 불릴 만큼 전신 건강을 위협한다고 하죠. 오늘 건강 구독에서는 만성 염증 탈출 비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4월 5일 금요일이면서 식목일이죠. 부지깽이만 꽂아도 싹이 난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나무가 잘 자라는, 나무를 심어서 잘 자라게 하는 그런 좋은 계절이에요. 네, 맞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맘때 식목일이 있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봄 농사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문득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지금 이 시기 뭘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농사를 위해서는 싹을 심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몸에서는 이게 싹이 자라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자라면 만병의 원인이 되고 정말 심각한 질환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 싹을 그냥 도려내고. 이 싹이 뭔지 오늘 건강 구독을 통해서 한번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해였죠. 이 마약류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고 이성균 배우 사건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고 이성균 씨를 협박해서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이 유흥업소 여실장 측은 자신이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이 적힌 조서를 증거 채택하는데 부동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방금 이제 해주신 말씀이 어떤 뜻인지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이 해당 유흥업소 여실장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사받은 내용이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라는 곳에 적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서를 해당 재판부의 판사가 보려면 증거능력이라는 것이 취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 피고인 측에서 이 해당 조서를 증거로 사용됨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흥업소 실장 A씨 측의 변호인은 자신이 조사받은 검찰 조서를 증거 채택에 부동의를 했던 겁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 피고인이 자신이 조사받은 내용 전부를 다 부동의함에 따라서 재판정에서 피고인 신문의 형태로 진행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아직까지 A씨의 변호인은 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사실상 법정에서도 자신의 조서를 부동의할 때 그 구체적 사유는 밝히지 않고 내용 부인이다, 즉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취지로 짧게 이유를 밝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이 A씨가 검찰에서 조사받은 이 피의자 신문 조서만 부동의한 게 아니라 공갈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왜 아이를 안고 실질심사에 찾아왔었던 전직 영화배우 20대 여성 B씨의 이 내용, 조서도 사실과 다르다라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 B씨의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기일 때 B씨 측은 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대체로 인정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재판부에서는 이날 A씨 변호인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자 B씨 측 변호인한테 아직도 B씨는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냐라고 물었고, B씨 측 변호인은 그렇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고인은 말이 없다라는 네. 말이 떠오르는데 상황이 바뀐 거죠, 지금. 네. 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구강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상속세 일부를 감액해달라라면서 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지난 2018년 사망한 이 구본무 전 회장의 유산은요, 총 2조 원 규모로 지금 산정이 되고 있고, LG 오너 일가에게 부과된 상속세 약 9,900억 원가량이었다고 합니다. 상속세가 9,900억 원가량. 이게 이목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는데 패소 판결이 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이 서울행정법원은 구 회장 등이 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날 구회장 측이 승소를 하더라도 사실 당국으로부터 돌려받는 이 상속세 금액이 10억 원 내외였습니다. 근데 부과된 이 상속세 전체 규모가 9,900억 원인 것에 비추어 보면 돌려받는 세금이 결국 10억 원가량이다. 조금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회장 일가가 이 소송을 계속해서 감행을 했던 이유는 비상장 주식에 대한 의견차를 해소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라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총 2조 원인데 부과된 상속세가 거의 1조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반을 내야 되는 건데. 자, 1심에서 패소한 판결의 이유 뭡니까? 사실 재판부는 어제 법정에서 그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이 비상장 주식인 LG CNS 이 주식의 지분의 가격 산정이 정당했는지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구회장 측에서는 여러 가지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결국 이 오너 일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당초 구회장 등은 2018년에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이 LG CNS 지분 1.12%의 가치에 관한 법원의 판단 받아보고자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구회장 측은 당국이 소액 주주 간 거래를 토대로 주가를 산정을 했는데 이는 실제 시가와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용산 세무서 측은 LG CNS 주가는 매일 일간지에 보도가 됐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실제 왜곡됐을 가능성 매우 적다 이렇게 반발했고요. 결과적으로 법원은 결국 용산 세무서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른 복잡한 법률 절차는 모르겠고 네. 상속세가 거의 1조인데 뭐 우리가 흔히 재벌하고 연예인 걱정을 왜 하느냐 이러지만 와 1조. 야, 상속세만 예. 자, 다음 소식 들어보죠. 네, 지난 2월입니다. 인천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요. 생후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이 쌍둥이 자매를 침대에 엎어서 재우게 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던 사건 다 기억하실 텐데요. 이 쌍둥이 살해 혐의로 법정에 섰던 엄마 C씨가 자신의 혐의 모두 인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목도 가누지 못하던 쌍둥이를 살해한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첫 재판에서 그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인천지법에서 이제 심리를 열었는데요.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 치사 사건으로 기소됐던 24세 엄마 C씨의 변호인은요. 검찰 공소사실 중에 일부 사실관계가 안 맞는 부분은 있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C씨 부부는 지난 2월 새벽 인천시 한 모텔에 투숙하면서 새벽에 깬 이 쌍둥이 아이들이 울고 보채자 피고인인 엄마 C씨가 이 쌍둥이를 침대에 엎어둔 채로 겨울용 솜니부를 덮어서 결국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C씨의 변호인은 이 엄마인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어서 그동안 양형자를 준비하는데 좀 제한이 있었다라면서 한 길만 속행해달라 이렇게 재판부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첫 기일에서는요. 피고인이 출석하면 자신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이 인적사항을 스스로 이 법관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민등록번호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 지적장애가 있는 C씨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해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고서야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지적장애가 있어서 판단력이 미숙할 수 있었지만 네. 그 아빠가 같이 투숙해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도록 몰랐을까 이런 부분도 있어요. 네, 당시 계부 D씨도요. 그 해당 모텔에 함께 투숙 중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당시에 이 모텔에 함께 투숙했던 이 계부 D씨는 본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봤는데요. 다만 이 계부 D씨가 평소에 이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쌍둥이들의 이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등 신체를 학대해왔던 정황을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이 신체적 학대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평소에 학대를 한 정황이 있었다는 거고 네. 이 아이는 생후 두 달? 네. 두 달. 아휴, 근데 이런 일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한국에서 태어나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우리 푸바오가요. 지난 3일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애석해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중국에 도착한 이 푸바오가 가림막 없이 플래시 세례를 받기도 하고요. 또 맨손으로 찔리는 등 이 중국 측에 좀 다소 부족한 배려 때문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푸바오가 떠나던 날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6천여 명의 배웅객들이 몰렸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는데요.
지금 뭐 가자마자 들려온 소식이 많은 팬들이 지금 놀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진짜 국내 푸바오 팬들 정말 많은데요. 이 푸바오가 중국 판다 기지로 향하던 날에 이 중국의 한 소셜 미디어는 그 이동 과정을 생중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측은 이 도착 직후에 상자 속에 갇혀 있는 이 푸바오의 모습을 그대로 공개했고요. 쏟아지는 이 플래시 세례 때문에 이 푸바오 굉장히 긴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한 관계자는 이 상자의 숨구멍에다가 손가락을 넣어서 푸바오를 만지기도 했는데요. 이에 놀란 푸바오가 움찔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아니 장갑도 끼지 않고 맨손으로 만지다니 예민한 동물인데 가림막도 없다라면서 국내 팬들의 반응이 들끓었고요. 그러자 이 중국 판다 보호연구센터에서는 이 해당 컨디션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필수적인 검사였다, 절차였다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푸바오 얘기까지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의 생활 습관이 지금까지의 건강, 지금의 건강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중년이 넘어서면은 그 인생의 성적표 또는 건강 성적표를 받는 기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잘 나왔거든요. 그것처럼 건강관리도 꾸준히 해왔다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 정보 드리겠습니다. 닥터하우스입니다.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치과교정과 전문의 이종현입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엔 공기가 무척이나 건조하죠. 이럴 땐 코 점막도 마르기가 쉬워지는데요. 그러면 코로 숨쉬는 것이 영 불편해서 나도 모르게 입으로 호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코가 아닌 입으로 호흡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입으로 숨을 쉬는 구강호흡은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얼굴 모양까지 변형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입으로 숨쉬는 우리 아이, 어린이 부정교합입니다. 부정교합, 그럼 부정교합이 뭔지부터 알아봐야겠는데요? 부정교합이란 정상교합에 반대되는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여기서 정상교합이란 치아와 턱에 이상이 없는 자연스러운 경우를 말하는데요. 부정교합은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치아 개수에 이상이 있을 때 치아들이 벌어지거나 회전하거나 겹쳐져 있을 때 위아래 치아들이 잘 맞지 않아 씹는 기능에 이상이 생겼을 때, 윗턱과 아래턱의 위치관계에 이상이 있어 심미적이지 못할 때입니다. 아니, 턱에 문제가 있을 때도 부정교합이라고 하는 건가요? 저는 치아 문제인 줄만 알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치아 배열에 문제가 없어도 부정교합일 수 있는데요. 이 소리를 내면서 치아를 다물었을 때 어금니가 서로 맞닿고 위앞니가 아래앞니를 살짝 덮지 않는다면 모두 부정교합인 거죠. 총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1급은 골격에 문제가 없지만 덧니처럼 치아 배열에 문제가 있을 때를 말하고요. 2급은 위턱이 아래턱보다 튀어나온 상태로 아래턱이 작은 무턱 등이 있습니다. 3급은 2급과 반대로 주걱턱처럼 아래턱이 위턱보다 튀어나온 상태를 말합니다. 듣다 보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 같은데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10년 약 53만 명에서 2021년 약 102만 명으로 굉장히 늘었습니다. 아니 이만큼 흔하면은 이거 그냥 치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애들이 이거 성장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네. 이정수님 경고 드려야겠습니다. 아 그래요? 물론 교합이 1, 2mm 정도만 어긋나 있다면 적응 기전에 의해 별다른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하지만 치료해야 할 부정교합이 있을 때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심미적 문제로 인한 자존감 감소뿐만 아니라 각종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특히 아이들의 경우 구강 위생 관리가 어려워 쉽게 충치가 생기거나 특정 치아에 힘이 계속 가해져 잇몸 조직에 이상이 생기고 음식을 씹고 삼키기가 어려워 소화 불량이 생길 수도 있죠. 더불어 구호흡,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방치하지 않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저도 뭐 운동할 때도 그렇고 가끔 입으로 숨을 쉬는데 부정교합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입으로 숨 쉬는 버릇은
얼굴과 턱 관절에 변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전반적인 얼굴형이 완성되는 5살 전후에 입으로 호흡하는 버릇이 생기면 아래턱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하거나 위아래턱이 어긋나 치열이 변하거나 윗니 치열이 좁아져 위앞니가 심하게 앞으로 뻗어진 경우가 생기면서 주걱턱이나 치아 부정교합, 안면 비대칭 등 턱 관절의 변형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돼서 부정교합이 있는 친구들은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때는 교정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치아교정은 비뚤어진 치아를 가지런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안모를 개선할 수 있는 치과치료인데요. 무엇보다 어린이의 경우 심미적인 개선이나 구강 건강뿐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골격적 부조화를 바로잡아 올바른 성장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 성인이 되어 발치 교정 치료나 수술을 동반한 교정 치료가 필요로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 그럼 아이들 치아 교정 치료를 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뭘까요? 올바른 치아 교정을 위해서는 아이의 성장 주기와 치아 배열에 맞는 1:1 맞춤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교정장치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땐 꼈다 뺐다 하는 장치나 투명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교정치료를 마친 이후에도 철저하게 사후 관리를 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치료도 치료지만 예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예방법도 알려주시죠. 가장 먼저 유치가 자라는 시기에 충치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사람의 치아는 태어날 때 자란 유치가 만 6세 정도부터 빠진 뒤 그 자리에 영구치가 새롭게 자라는데 유치가 충치 등으로 손상되거나 일찍 빠지면 영구치가 비뚤어진 상태로 자라기 쉽거든요. 그래서 대한치과교정학회에서는 앞니가 나오는 시기인 만 6, 7세 정도에 교정검진을 받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혀를 앞으로 내밀거나 손가락을 빨거나 턱을 개는 등 부정교합을 유발하는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도 부정교합 예방에 매우 중요한 방법이겠습니다. 아, 우리 어린이들의 부정교합에 대해서 그리고 예방법부터 치료법까지 잘 알려주신 이종윤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건강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엔 소아청소년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누지혜입니다. 이번 주제는 뭔가요? 네, 그 전에 이종수님 자녀분 있으신가요? 아, 그렇습니다. 제가 둘이나 있죠. 네, 그러면 이번 이야기에 매우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아무래도 아이 성장 상태에 매우 많은 관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내 아이가 또래 아이들과 다른 성장 상태를 보인다면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성장까지 위협받는 우리 아이 여든까지 가져갈 어린이 식습관입니다. 부모라면 참 아이 크는데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아이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아이의 몸이 태어나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자란 때는 출생했을 때부터 만 2세까지입니다. 이때까지는 1년에 약 10cm에서 25cm까지 자라게 되는데요. 만 2세를 지나서 사춘기까지는 성장 상태가 다소 주춤하지만 그래도 1년에 약 5cm에서 7cm 정도씩은 자라거든요. 그러다가 사춘기가 시작되는 여아 11세에 남아 13세경부터 성장 속도가 다시 빨라집니다. 그러면 성장의 기준은 키랑 몸무게인가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성장은 키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중에서는 키가 비교적 작기도 하지만 그에 비해서 체중도 더 작아서 자람 실패, 또 영어로는 failure to thrive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원령 대비 신장은 5% 이상으로 비교적 정상이지만 체중의 경우는 3% 이하로 적은 경우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전체 인구에서 3%에서 10% 정도 해당하는 아이들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환경이나 생활 습관을 포함해서 아이의 식습관을 꼭 살펴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살펴봐야 될까요? 먼저 환경부터 좀 살펴봐야 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 작게 태어났거나 너무 크게 태어나진 않았는지,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도 작았는지를 알면 유전적인 요인을 알 수가 있어요. 식성이나 식습관, 특히 성장 패턴 같은 경우는 유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의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아이의 식사량도 불규칙할 수밖에 없고요.
아이의 수면이 불안정하면 성장이 불안정한 것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 평소 수면 습관도 체크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잠이 들 때 30분 이상이 소요되지는 않는지, 잠들기 전에 잠투정이 너무 심하진 않은지, 그리고 수면 시간이 하루에 10시간 이상 되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만 12세까지는 10시간 정도의 수면을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아이들 같은 경우는 8시간을 채 못 자는 편입니다. 수면은 성장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잘 자는 아이가 건강하게 잘 먹습니다.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행복하게 일어나는 아이가 듬뿍 먹고 또 과식을 하지 않습니다. 힘들게 눈 뜨는 아이는 아침을 잘 안 먹게 되고요. 저녁을 많이 먹게 되고 상대적으로 또 간식을 많이 먹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 식습관은 또 어떤 걸 파악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를 또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데요. 부모님들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이 아이는 입에 음식을 물고 만있다. 식사 시간이 너무 길다. 너무 적게 먹는다. 편식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또 그 친구들이 한결같이 간식은 잘 먹는다고 하세요. 사탕, 초콜릿, 과자 이런 건 또 너무 잘 먹는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먹는 양이 얼마나 적게 먹는지, 그러니까 절대적인 식사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식사의 내용, 그러니까 진짜 싫어하는 음식,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음식을 진짜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잘 먹지 않으려는 친구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 친구들은 차라리 건강한 간식을 자주 먹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과일이나 감자, 뭐 달걀 같은 걸 조금씩 준비해서 미리미리 주신다든지요. 마지막으로 단당류 간식은 제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당류 간식은 콜티솔 의존성 대사라서 성장에는 사실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지금 당장 혈당만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잡곡과 채소, 생선류를 다양한 조리법으로 먹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안 먹는 애들도 문제지만 너무 잘 먹는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잘 먹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사실 과하게 잘 먹는 아이들도 많고요. 그런 아이들은 성장 지연의 문제가 아니고 소아 비만을 우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소아 비만의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서도 경각심을 높이고 있었고요. 근데 특히나 소아 비만은 지방세포의 개수가 많아지는 것이고 한번 많아진 지방세포는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아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방간이나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대사질환을 평생 가져갈 수 있어서 저도 아주 위중하게 보고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식사량을 조절해주면 되겠네요. 어? 무조건적인 식사량 제한은 오히려 성장을 방해할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새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되 담백한 한식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생활 습관이나 올바른 식습관은 아이에게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가족이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엄마 아빠는 늦게까지 TV 보면서 아이 보고 일찍 자라고 하면 안 되고요. 엄마 아빠는 치맥하면서 아이만 채소 먹으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건강한 가족 안에서 건강한 아이가 자란다는 사실 꼭 명심해 주세요. 정말 아이 키우는데 꼭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오늘 노지혜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정보 챙겨보겠습니다. 건강 구독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건강 정보 나누게 될지 기대되는데요.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환 혈관외과 전문의, 권유경 가정의학과 전문의,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차윤한 식품생명공학 박사, 모선 한의학 박사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봄이 되면 참 신기한 게요. 그 마른 가지가 뭔고 했던 거기서 벚꽃이 피고 까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펴요. 네. 야, 이게 그 가치였어요. 맞습니다. 요즘 막 봄이 되니까 막 꽃도 피고 너무 좋은데 저는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더라고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봄만 되면 그래요? 아니 그런데 뭐 장영인 아나운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가을만 되면 그렇게 떨어지는 낙엽 보면 이렇게 싱숭생숭한데 그래서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봄은 여자의 계절이고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다. 그런데 어쨌든 좀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봄 탄다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봄이 되면 왠지 막 노곤하고 축축 처져 있고 이런 분들 주변에서 보는데 이게 확실히 계절의 영향인가 봐요. 네, 계절의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봄이 돼서 우리가 봄을 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일조량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겨울철에는 사실 일조량이 좀 적어지다 보니까 이제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대부분 이제 멜라토닌이 많이 분비가 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량이 적어지다 보니 겨울에 더욱더 이런 우울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 좀 축축 처지게 되는데 사실 봄이 되면서부터는 세로토닌의 분비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일조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사실 봄에 좀 처진다고도 하지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봄만 되면 그렇게 뭔가 내가 사업을 해야겠다 나는 뭔가 해야겠다는 욕구가 많이 있는다고 합니다. 더 위험하네. 있어. 네. 더 위험하네요 진짜. 뭔가 시작해봐야겠다 이런 거. 네. 아니 근데 저는 왜 그럴까요? 봄만 되면 약간 뭐 설렜다가도 우울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좀 감정 기복이 좀 커지거든요. 맞습니다. 그 남자와 이제 여자가 이제 똑같은 호르몬에 대한 반응이 조금 다르다는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남성에서는 똑같이 나오지만 여성분들은 조금 더 우울감, 그러니까 기분의 고양이에 좀 영향을 많이 받고요. 남자분들은 욕구에 관한, 그러니까 불만족. 아까 봄이 되면 남자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뭔가 자신의 욕구에 대한 니즈가 좀 올라간다라는 재미있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여성분들한테 조금 더 감정적인 영향을 좀 주지 않겠느냐. 실제로 그 미국 국립정신연구소에서는요. 성별이 그 우울감에 미치는 연구를 좀 해봤는데 나쁜 기억을 떠올리게 했더니 여성의 감정 중치가 남성에 비해 무려 8배나 더 자극이 된다라는 사실을 좀 발견했다고 합니다. 영향이 좀 있나 봐요. 네, 그런데요. 이런 이제 사실 계절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걸 제외하더라도요. 유독 이유 없이 피곤하고 우울한 감정이 지속된다고 하면요. 이것을 의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거. 근데 그런 증상은 현대인 대부분이 느끼는 거 아닙니까? 네.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긴 하죠. 현대인 분들이 이렇게 많이 느끼는 증상이긴 한데 그런데도 뭐 신체적으로나 사실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로만으로도요. 이것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암이나 치매 등의 이런 심각한 만성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체크리스트를 하나 좀 알려드릴 텐데요. 함께 이 해당 사항의 체크를 한번 해본 뒤에 이것의 정체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주시죠. 네, 피부가 건조하고 트러블이 잦다. 손톱이 잘 부러진다. 머릿결에 윤기가 없다. 배가 고프고 단 것이 많이 먹고 싶다. 체중이 많이 나가고 비만이다.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먹는다. 변비가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늘 필요하다.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네, 술과 담배를 즐긴다. 네, 혹시 이 항목들 중에서 4개 이상이라고 하신 분이 계실까요? 아니, 한 4개쯤 되는 것 같아요. 4개 되는 것 같은데. 최현원 박사님도 그렇고. 피부가 건조하고 트러블이 생겨 입술 자꾸 아니, 배가 고프 그쵸, 배고프면 단 것도 먹고 싶고 단 거 땡기고 체중이 많이 나가죠? 그치. 요즘에 쪘어. 맞아.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늘 그렇죠. 네 개. 아, 집중력도 떨어지는 그렇지. 거야. 5개, 이거 어떻게 해요? 이 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 그러니까 항목들을 쭉 살펴보면 일상에서 우리가 네. 흔히 접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나 4개는 그냥 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이것, 이것이 대체 뭘까요? 네, 우리가 이맘때가 되면 유달리 뭐 피로감이라든지 우울감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만성질환의 씨앗이 되기도 하는 바로 이것. 이것의 정체는요,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보통 한 3, 4주 이내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급성염증과 달리 시간이 지나도 끊임없이 계속 미세염증으로 남아있는 만성염증이라고 남아있는 염증을 만성염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착한 염증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 이 급성 염증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몸이 외부에서 뭐 세균, 바이러스 등이 침투했을 때 이런 질병과 같이 질병에 대항해서 싸우는 반응을 하는 이런 급성 염증, 바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해서 별다른 자각 증상이 없이 각 장기와 혈관에서 장기간 계속되는 나쁜 염증인 만성 염증은요, 우리 노화와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우리 건강을 서서히 좀먹기 때문에 최대한 막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급성 염증은 즉각적으로 뭔가 반응이 올 건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왜 만성 염증은 자각 증상이 없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급성 염증은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 뭔가 변화가 생겼을 때, 우리 뭐 잠깐 생채기만 나도 이제 붉게 올라오면서 간질간질하면서 약간 좀 따끔따끔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급성염증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만성염증은요, 현대인 이 바쁜 현대 사회에서 주로 불면, 음주, 흡연 그리고 반복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내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는 상태를 일으키기 때문에 증상이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생리학적 변화가 급성염증과 만성염증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몸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꼭 짚어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오늘 염증의 위험성에 대해서 짚어볼 건데요. 보다 정확한 주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주시죠. 네, 건강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만병의 씨앗, 만성염증 주의보입니다. 자, 만성염증이 여러 질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같은데 이게 그렇게나 위험한 거예요? 네, 이 만성염증이 무서운 이유는요, 이게 혈관을 타고 온몸에 퍼져가지고 서서히 우리 정신의 건강을 이제 갉아먹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성염증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광범위해서 세포 노화와 변형을 일으키고 면역 반응을 지나치게 활성화해서 면역계에 교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만, 당뇨병 등 대사질환부터 습진, 건선 같은 피부질환, 류머티즘, 관절염, 천식 등 자가면역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혈관에 생긴 염증은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만들어서 동맥경화, 심근경색, 심하게는 뇌졸중, 발병 위험까지 키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혈관이라고 하는 거 우리 몸속 전체에 다 퍼져 있는데 만성염증이 이걸 타고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결국 몸 전체가 다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죠. 혈관을 타고 염증이 이동하다 보니까 몸 전신에 사실은 위험한 사실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사실 치명적인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이 뇌인데요. 그래서 최근엔 치매를 유발하는 요인 중에 하나로 이 만성염증을 꼽기도 하는데요. 이 체내의 염증 수치가 높게 되면 이 기억을 담당하는 이 뇌세포가 위축돼서 알츠하이머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평균 53세 성인 이 1,500여 명의 혈액 속의 염증 수치를 한번 측정한 다음에요, 24년 후에 이들의 뇌 부피 변화를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요. 체내 염증 수치가 높은 그룹은 만성염증이 없는 그룹에 비해서 이 치매와 관련된 뇌 부위의 부피가 한 5% 정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기억력 테스트 점수에서도 더 낮았다고 합니다. 야, 염증하고 이런 게 다 관계가 있다니까 참 놀라운데, 암, 치매까지 간다? 야, 이게 이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염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반응으로부터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겪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화재가 발생하면은 우리 119 진압대가 가서 가장 먼저 화재를 진압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도 여러 가지 질병을 겪게 되면은 가장 먼저 우리 몸에서 이런 염증 반응을 통해서 이런 신체 면역 반응을 겪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염증은 가장 기본적인 신체 면역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런 신체 면역 체계를 이루는 다양한 염증 세포는요, 이상 신호를 보내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 침입하면 막게 되면서 우리 몸에 생긴 상처가 잘 아물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염증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치료하는 이제 면역 반응의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는 건요, 그냥 염증이 아니라 이 만성 염증인데요. 화재 비유를 굳이 하자면 하루 종일 화재 경보기가 삐용삐용 울리는 겁니다. 처음에야 뭔가 대책을 세우려고 부랴부랴 움직이겠지만
하루 종일 화재 경보기가 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방치인 겁니다. 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집안이 슬금슬금 그슬리면서 타면서 석가래가 내려앉겠죠. 우리 몸에서 그런 일이 생깁니다. 만성염증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서 오는데요. 세포 수준의 기능 이상까지 만성염증으로 초래가 되기 때문에 유전자의 이상과 관련된 암, 그것뿐 아니라 혈관 건강에 관련된 뇌졸중, 심장병증, 다양한 질환에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어떤 특정 질환이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앞서 제가 뭐 느낀다고 했던 뭐 피로감, 우울감 같은 경우에도 만성염증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네, 관련돼서 국내 한 대학 연구팀이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 우울증 그룹은요, 염증 물질인 인터루킨-1 알파 수치가 정상 그룹에 비해서 이제 3배가량 높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평가 및 예후를 추정하는 중요한 지표이자 미세한 염증 반응까지 알 수 있는 검사인 고감도 CRP가 높으면 모든 암, 폐암, 그리고 유방, 전립선 질환 등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나왔거든요. 그만큼 우리 만성염증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구독 영상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독 영상 업로드 해주세요. 만성염증의 비밀이 있나 봐요. 네. 비밀? 네, 만성염증은 만병의 씨앗 이렇게 돼 있고요. 만성염증이 의심된다면 땡땡땡땡을 체크하라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네. 이게 뭘까요? 땡땡땡 체중 증가 아니면 뱃살 증가 아니면은 이건 어때요? 피부 변화 아까 그렇지 그렇죠. 염증이 뭐. 딱 생기면 피부에서 뭔가 네. 가렵다거나 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네. 만성염증이 의심될 때 체크해야 할 네 글자 이거 뭔지 궁금한 우리가 막 이렇게 얘기한 건 일단 궁금하시죠?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네. 다 틀렸다는 얘기죠. 네. 네, 지금 사실 언급하신 것처럼 피부 뭐 변화, 그러니까 가려움증이 있다거나 혹은 뭐 뱃살 이런 것들도 만성염증으로 인한 것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알려드릴 이 만성염증이 의심될 때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이 네 글자가 있는데요. 그 네 글자는 바로 자율신경입니다. 자율신경. 아마 들어는 보셨을 텐데 이게 정확히 뭔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먼저 이 자율신경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우리 몸의 기능과 활동을 지배하는 신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이 체성신경이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사실 골격근,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을 움직이는, 우리가 움직임을 사실 권장하는 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른 하나가 바로 내가 시키지도 않아도 우리 몸을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사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움직이듯이 우리가 자는 동안 혹은 쉬는 동안에도 계속 모든 것을 사실 유지시켜주는 사실 신경이 바로 이 자율신경인데요. 이 자율신경은 우리 이제 사실은 생명 유지와 관련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심박동수나 체온이나 호흡이나 혈압 등 그리고 이제 소화하는 내장기관 등을 사실 조절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만약에 자율신경이 없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 방금 전에 자율신경을 자율주행 그 차량에 비교를 하셨으니까 자율신경이 없다면 그 반대가 아닐까 싶어요. 내가 운전하면서 뭐 신호도 봐야 하고 그렇죠. 차선 변경도 하고 뭐 안전거리 유지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 몸에 자율신경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 순간순간마다요, 이런 바이털 사인하고 내장기관을 작동시키며 조절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정말 잠도 안 자고 밤에도 긴장해서 운전을 하는 것처럼 한시도 한눈을 팔 틈이 없겠죠. 그런데 이런 자율신경은요, 1차 면역기관하고 림프센뿐만 아니라 2차 면역기관하고 조직을 모두 포함해서
여러 군데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증 세포에 의한 자극이 뇌신경으로 전달이 되면요,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자율신경이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염증을 제거하는 반응이 잘 되지 않겠죠. 네, 이 자율신경과 이 염증계 반응에 재미있는 좀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염증성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염증성 장질환이 있습니다. 이것과 자율신경을 비교한 여러 가지 논문들인데 그거를 10개를 또 모아요. 그래서 다양한 연구를 또 모은 그 연구를 분석한 메타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메타분석에 의하면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이 자율신경의 불균형이 현저히 높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서 가장 면역학적으로 중요한 이 장과 우리 몸의 중추인 뇌를 연결하는 이 통로가 바로 자율신경이기 때문에 이 자율신경의 균형이 내 몸의 면역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율신경 불균형으로 일어나는 증상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야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 자동차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자, 자동차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이 자율신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교감, 하나는 이제 부교감인데요. 교감은 엑셀레이터 같은 거고요. 이제 부교감은 이제 브레이크 같은 건데 실은 의학적으로도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교감신경은 전투, 사냥,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휴식과 식사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이 약간 긴장 상태가 놓여질 때는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고 약간 이완, 휴식하는 시기에는 이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데 이 과정에서 혈액의 양, 혈압, 체온, 호흡 이 다양한 것들이 함께 조절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도움이 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뭐 정확한 건 검사를 통해서 알아봐야겠지만 자율신경계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것들 자세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본인의 맥박수를 평소에 자주 재보는 것입니다. 맥박수? 네, 혈압이 아니고요. 네. 맥박수입니다. 사람들이 또 대부분 본인의 혈압은 또 잘 알고 계세요. 맥박을 평소에 재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맥박수를 잘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 이유가요. 우리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율신경계에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기가 바로 심장입니다. 또 심장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맥박이기 때문에 평소 나의 맥박수를 잘 알고 있다면 언젠가 이후에 뭔가 증상이 있을 때 이 맥박수와 체크해 보면은 내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모두 이제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이 같이 나의 이제 맥박수 평균 맥박수를 좀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간단합니다. 보는 방법은 우리가 한의원 오면 진맥하듯이 하면 되거든요. 우리 일단은 왼손 손바닥이 하늘에 보이게끔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요. 저는 카메라에 보이게끔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오른손을 이용해갖고요. 왼손 손목을 이렇게 감싸주시면 됩니다. 감싸주시는 거요. 감싸서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검지, 중지, 약지가 요 딱 엄지손가락 밑쪽에 딱 떨어지게끔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가 이제 요골동맥이 뛰는 위치고 저희 한의사들이 실제로 진맥을 하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여기 딱 처음 딱 짚었을 때 뛰는 곳이 있을 거예요. 우리 뭐 안 뛰는데. 아, 그 얘기가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안 뛰는데요? 네. 맥이 좀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살짝만 얹어놔서 그렇고요. 살짝 그럴 때는 눌러보시면 됩니다. 여기 뼈 있는 데까지 꾹 눌러보시면 뛰는 곳이 있을 거예요. 고 맥박 딱 잡으면 돼요. 찾았어요. 네. 자, 이제 찾으셨으면은 사실 그냥 이렇게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여기 초시계라든가 이제 휴대폰 타임워치를 딱 맞춰놓고 하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10초 동안 이제부터 10초 동안 한번 재볼게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좋습니다. 지금 몇 번 뛰었는지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11번 뛰는 것 같아요. 네. 한 12번? 네. 거기서 곱하기 6을 해주시면 이게 1분간의 평균 수치가 되고요. 우리가 정상적인 성인 같은 경우에는 평균 60에서 한 80회 정도를 뛰고 있습니다. 혹시 이 범주를 넘어서시는 분이 우리 행복한 아침 식구 중에 있나요? 그러니까 11번이니까 66회. 아, 네. 12번 72회. 네, 비슷해요. 네. 네.
차 박사님. 저는 간신히 들어간 것 같아요. 간신히. 어휴, 넘어갈 뻔, 80번 넘어갈 뻔 했어요. 아, 이렇게 해서 알 수가 있군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네. 이 60에서 80회를 정해드렸는데요. 이게 너무 느려도 사실 문제고요. 이걸 넘어서서 너무 빨리 뛰어도 문제인데, 이제 여기에 사실 맥만 빨리 뛰고 뭐 느리게 뛴다고 그래서 문제 될 건 없고요. 평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내가 평소에 불면증이 있는데 맥이 너무 빨리 뛴다? 이러면 이제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겼구나. 어떤 증상과 하나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사실 저녁에 뭐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우리 심계라고 하는데 괜히 불안 증상이 막 생기게 되고 이렇게 자율신경계 이상이 생겼을 때 맥이 좀 빨리 뛰게 되는데 이것만 내가 잘 체크하고 있고 맥이 빨리 뛰고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맥이 좀 서서히 뛸 수 있게끔 조절만 해주면 이렇게 치료까지도 다 연관이 될 수 있으니까 평소 내가 맥이 얼만큼 뛰고 있는지를 수시로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 방법을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에 한 세 번 정도 해갖고 평균을 내면 그 값이 나의 평균 맥박수가 되는 거니까 그거라도 좀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오른쪽이 더 팔딱팔딱 잘 뛰지? 왼쪽보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처음에 저는 이게 살짝 얹어놔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꾹 눌러줘야 됩니다. 네. 확실히 알겠네요. 네네.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도 이게 어렵지 않아서 계산해보고 나 좀 문제 있는데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고장난 자율신경은 어떻게 하면 다시 그 균형을 좀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자율신경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강력하고 아주 손쉬운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방법은요, 바로 호흡입니다. 네, 네, 호흡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혈압이라든지 맥박, 체온 그리고 장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스로 이거를 뭐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호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호흡을 뭐 천천히 한다든지 빨리 하는 방법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호흡을 좀 빠르게 얕게 할 수 있도록 작동을 시키고요.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호흡을 천천히 깊게 하도록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호흡을 어떻게 하게 될까요? 이렇게 좀 얕고 빠르게 하게 되죠. 근데 이럴 때 우리가 호흡을 이렇게 좀 천천히 네. 깊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교감신경을 좀 더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서 자율신경의 균형을 좀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긴장 확 돼 있으면은 심호흡하라고 해서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 자율 그 신경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 없나요? 심호흡 생각보다 어려울 때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교감신경 너무 흥분됐을 때는 좀 가라앉힐 때 뭐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되긴 하는데요. 그 호흡법들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우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갑작스레 이 스트레스가 사실 폭주해서 이 교감신경이 폭주한다면 꿀벌 호흡법으로.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춰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귀여운데요. 예, 꿀벌 호흡법. 네. 아니 저는 이거 이름 이쁘다. 그럼 뭐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 벌의 특징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 사실은 호흡법인데요. 우리가 마치 사실 벌이 날아다닐 때 윙 하고 날아다니잖아요. 그 허밍 소리를 내면서 사실을 호흡을 한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함께 한번 해보실까요? 네. 사실 호흡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편하게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사실 실시하시면 되고요. 평소대로 일단은 먼저 자연호흡을 합니다. 크게 사실은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를 몇 차례 반복하고요. 내쉬고 하고 일단은 코로 들이마신 후에 이제 내뱉을 때 우리가 수영할 때 호흡법 있죠. 하는 네 허밍을 조금 해주시면 되고요. 허밍으로 이 폐 안에 가슴 안에 있는 사실 숨이 다 내쉴 때까지 천천히 허밍을 해주시면 됩니다. 코로 내쉬 마시고 이렇게 한 5회 정도 이렇게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5회 정도 반복을 해주신 상태에서 이제 자연호흡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을 해서 또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네. 또 이럴 때 내가 호흡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조금 느끼시기 위해서는 한 손은 가슴에 한쪽은 배에 이렇게 얹은 상태에서 가슴 호흡과 그러니까 가슴과 이 복식 호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늘숨과 이게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이 이게 느껴보면서 사실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하실 때 또 너무 무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막 이렇게 내뱉으시면 그거 자체는 있어. 사실 혈압도 올릴 수 있고 오히려 사실 긴장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배 나왔다. 그래야 되겠네. 만져보니까 느껴지네요. 이런 꿀벌 호흡법까지 한번 배워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네. 만성염증 제거를 위한 또 다른 건강 팁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차윤은 박사님이 좀 소개해 주시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오랫동안 만성염증에 노출이 되면은 빨리 늙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막으면서 건강도 유지하고 동안과 젊음을 유지하는 그런 건강 팁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글루타치온입니다. 아, 저 하얀 가루가? 예. 자, 글루타치온 하면 흔히들 그냥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우리 몸속에서 세 가지 아미노산을 모아서 만들어지는 작은 사이즈의 단백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간에서 주로 많이 만들어지고요. 간 속에 존재하는 사이즈의 뭐 항산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서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데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기 때문에 노화의 원인을 제거하게 되고 그만큼 우리 몸속의 건강과 젊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글루타치온을 항산화의 어머니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 그 건강의 화두가 항산화인데 글루타치온에 그런 효과가 있었네요. 네. 지금 저희 앞에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번 마셔볼까요? 일단 한번 마셔보고. 그냥 뭐 상큼한 좋아요. 맛인데? 좋아요. 너무 맛있다. 상큼해요. 나는 이게 마시면서 궁금한 게 항산화의 어머니인데 아버지는 누구야? 누구일까? 우리 오늘은 어머니만 기억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 항산화의 어머니. 질문이 어여야. 상큼하고 괜찮네요. 이 항산화 물질에 대한 얘기를 조금 자세히 드리자면요. 우리 몸에서 이제 대사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일을 합니다. 세포 안에 있는 공장인데 이 공장을 하다가 이제 산소를 영양분을 써요. 그럼 산소의 전자기가 하나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산소가 반응하기 굉장히 좋은 상태로 바뀌는데 그거를 반응을 잘한다고 해서 활성산소, 영어로 이제 프리라디칼이라고 하는데 이게 적당히 있으면 면역 기능을 도우면서 우리 몸에 들어온 외부 물질을 공격을 하는데 남잖아요. 남으면 우리 몸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유해 산소라고 부르는데 이 항산화 작용이 있는 이 글루타치온 같은 것들이 부족하면 이 항산화 작용이 어려워지면서 면역력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자, 이거 뭐 그냥 우리가 말로 하면 잘 모르실 텐데 예를 좀 들어 설명해 드리면요. 우리가 사과 있잖아요. 사과를 이렇게 반으로 딱 잘라서 공기 중에 놔두면 얘가 어떻게 되죠? 산화돼. 예, 갈변이 되게 됩니다. 이런 뭐 현상도 우리 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를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을 준비했는데 같이 보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과를요 저렇게 반을 딱 잘라요. 그리고 저대로 그냥 가만히 두면은 갈변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한쪽에만 글루타치온을 바르고요. 다른 한쪽은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 두게 되면은요. 자, 일반 사과 저렇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변이 막 진행이 됐는데 글루타치온을 바른 사과는 원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갈변이 진행되는 이유는 바로 산소와 접해서 산화 반응이 진행됐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루타치온은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효과를 하기 때문에 산소와의 접촉을 좀 막아주게 되고요. 원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주는 거죠. 그래서 글루타치온이 만약에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이 저렇게 산화 반응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번 사례를 한번 보죠. 만성염증을 극복하고 동안 외모까지 갖게 된 분의 사연인데요. 구독 영상 업로드해 주세요. 누구보다 열심히 건강을 챙기고 있다는 주인공은 50세 이지수 씨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챌린지 영상 요즘 유행하는 거 동영상 찍고 있어요. 재미도 있고 운동도 많이 되고 해서 하고 있거든요.
아, 이거 지금 유행하는 영상이에요? 네네. 춤추기만큼 효과 있는 운동은 없다며 댄스 챌린지에 도전하고 있다는 그녀. 핸드폰으로도 찍으시는 거예요? 네, 찍어서 SNS에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운동이 될까요? 이렇게 화이팅 자세로 팔은 화이팅 자세로 하고 발은 한 어깨 넓이 이렇게 벌리신 다음에 이렇게 비틀어 주시는 거예요. 몸을 이렇게. 아, 무릎하고 반대로? 네, 반대로 비틀어. 몸. 허리를 자르는 거죠. 그러면 허리 운동이 많이 되겠죠. 실제로는 효과 있으세요? 아, 지금 땀 많이 나요. 건강 관리를 위해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다죠. 10대 중반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좀 몸이 좀 많이 좀 컨디션이 안 좋더라고요. 몸도 좀 붓는 것 같고 감기도 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부 트러블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면역력 저하, 소화불량, 안면홍조 등 이상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었다죠. 병원 가니까 만성 염증이더라고요. 염증 수치가 높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혈액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평균보다 높게 나왔다는 것.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깨달은 지수 씨는 생활 습관부터 바꾸기 시작했다는데요. 네, 물 자주 마시는 편이에요. 차가운 물 안 마시고 미지근한 물로. 왜냐하면 독소를 많이 빼주러 가더라고요. 물을 많이 마셔서. 그래서 물을 하루에 1.5리 정도 마시고 있어요. 자기 몸무게에 30을 곱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얼추 양이 나온대요. 그래서 저는 한 1.5리터 정도 마시고 있어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몸속 노폐물을 제거해 염증이 쌓이는 걸 예방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평소 식단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일주일에 세 번은 시금치와 방울토마토로 샐러드를 만들어 먹는다는데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만성 염증 완화에 도움된다죠. 특히 두부를 활용한 건강식을 즐겨 먹는다는데요. 두부 유부초밥 하려고요. 밥 대신에 두부를 으깨서 유부초밥 하는 거거든요. 다이어트도 좋고 제가 운동하니까 단백질을 식단으로 먹기 때문에 이렇게 조리해서 먹고 있어요. 그러나 평범한 두부 유부초밥이 아니다? 특별한 비법이 하나 들어간다는데 설탕인가요? 이거 뿌리시는 거 뭐예요?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만성 염증에 도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음식 만들어 먹을 때 뿌려서 먹거든요. 글루타치온은 만성 염증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잡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수 씨는 글루타치온을 꾸준히 섭취한 덕분에 만성 염증과 이별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나이보다 어려 보일 정도로 피부도 좋아졌답니다. 이제 맛있게 먹으려던 그때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들어와. 뭐하고 있었어? 음식 만들고 있었지. 안녕하세요. 아, 이분 누구신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저 운동 같이 하는 동갑내기 친구예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근데 죄송한데 실례지만 동갑내기 맞으신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얘랑 같이 다니기 싫어요. 네, 제가 편빈이에요. 얘가 동안이에요. 이게 웃기네요. 아주 좋아했어. 평소 지수 씨의 건강관리 비법을 궁금해하던 동갑내기 친구를 집으로 초대한 것. 운동 같이 하고 또 착하고 배려심도 많고 그래서 평소에 같이 다니기는 한데 좀 같이 다니기 꺼려지는 그런 친구 중에 하나예요. 아, 짜증나. 지수 씨의 동안 피부 비법이 만성염증을 열심히 관리한 덕분이라는 말에 건강식을 맛있게 먹는 선혜 씨. 야, 이제 우리가 나이가 50이잖아. 맞아요.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완전 다르지. 하루하루가 달라. 그런데 만성염증이 몸에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럼 잠깐 일어나. 아씨, 이제 밥 먹으면 왜 이렇게 운동해야지. 깍지 끼고, 손 뒤로 깍지 끼고, 쫙 펼쳐봐. 아, 펼치라고? 지수 씨처럼 양 팔꿈치가 180도 이상 젖혀져야 정상이라는데요. 그런데? 잘 안 돼? 야, 너무 힘들어. 아, 이게 쫙 펼쳐져야 염증이 없는 거래. 이거 만성 염증 자가 진단이야. 승모근 스트레칭만으로도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니 체크!
저도 좀 되긴 되는 것 같은데 평소 운동을 좀 하니까. 근데 너무 뻐근해요. 좀 힘들어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야, 우리 이럴 게 아니라 말 나온 김에 염증 없애는 꿀팁 내가 알려줄 테니까 나가자. 아, 진짜? 어. 그래, 알았어. 오늘은 내가 너 믿고 따라간다. 그래, 그래. 아. 도착한 곳은 집 근처 공원이었는데요. 산책이라도 하려는 걸까? 대체 여긴 뭘 하러 온 거죠? 다 왔거든? 네. 양말 벗으면 돼. 양말을 왜 벗으세요? 여기 지금 황토길이 있는데 맨발 걷기 할 거거든요.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 조성된 황토길은 맨발 걷기 성지로 유명한데요. 지수 씨는 눈이나 비가 올 때를 제외하고 이곳을 찾는답니다. 황토길을 맨발로 걸으면 혈액순환과 피로해소, 만성염증에 도움되기 때문. 이처럼 꾸준한 관리로 건강을 되찾은 지수 씨. 앞으로의 각오는요? 지금 100세 시대에 50세면 엄청 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젊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로 잡아보세요. 네, 활력 넘치는 일상 잘 봤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활성산소 제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 세포들이 대사 활동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대사 산물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죠. 활성산소는 어떻게 보면은 그 부산물로 당연하게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너무 과하다 보면은 만성염증의 주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환 3만 6천여 가지 중에서 90%는요,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인데요. 특히 암 발생의 약 25%가 만성염증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저 만성염증하고 뭐 암의 관계, 치매의 관계 이런 게 있어서 더 정말 잘 챙겨야 되겠다 싶기도 하고요. 네. 네. 그 우리나라 우리 몸속에 글루타치온은 주로 이 뇌와 간 세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활성산소로부터 뇌와 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글루타치온이 부족해지면 이 뇌세포에 안 좋은 영향이 가게 되고요. 그러면 알츠하이머성 치매나 또는 파킨슨병 같은 것들이 위발 위험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이 있어야지만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주요 산화 방지 성분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아니 그럼 글루타치온은 어떤 원리로 우리 몸의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네.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색이 짙은 저 아이오딘 용액을 산화된 물질, 비커는 해독력이 떨어져서 노화 독소가 쌓인 신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거기다 저렇게 글루타치온을 넣고 한번 저어볼게요. 자, 변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보이시죠? 저렇게 맑게 변한 게. 네, 이처럼 글루타치온은 산화된 물질을 되돌리는 환원작용을 통해서 활성산소와 같은 노화 독소 제거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 저런 효과가 있군요. 근데 글루타치온이 인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인체에서 만들어지는 거면 따로 챙겨 먹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노화 때문인데요. 이 체내에서 생성되던 항산화 성분인 글루타치온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노화가 진행될수록 우리 몸속에서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줄어드는 폭이 생각보다 커서요. 20대 이후 10년마다 약 15% 정도 줄어드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글루타치온을 좀 더 신경 써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하는 글루타치온의 이런 생성이 줄어들면 당연히 노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루타치온이 부족한 증상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증상을 한번 보시고요. 글루타치온 부족으로 인한 노화 독소 과잉 상태는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피부의 톤이 어두워지고 칙칙하면서 기미 잡티 주근깨가 늘었다. 두 번째, 충분한 휴식을 취해도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이 지속된다. 세 번째, 관절통, 근육통, 신경통 등 이 만성적인 통증이 있다. 네 번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가 증가하고 혈관 질환이 있다.
그리고 살이 잘 찐다. 그리고 식이요법이나 운동을 해도 빠지지 않는다. 만약에 이런 증상들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고 하면요. 하나라도? 하충 부진압 중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하나라도 몇 개인가? 당황스럽다. 그러니까 저는 뭐 아, 한두 개 괜찮겠네 했는데 하나라도라고 하면 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루타치온을 챙겨 먹을 때 어떤 점을 가장 신경 써야 할까요? 네, 그거는 말이지 흡수율인데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하더라도 내 몸에 들어와서 일을 하지 않으면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끝이 아니라 내 몸에 흡수되어 이용되는 이제 생체 이용률을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걸 먹는다 한들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지 않으면 뭐 소용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흡수가 잘 되는 글루타치온을 골라야 될 텐데 뭐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에서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장에서 흡수가 돼야지만 비로소 효과가 있는데요. 글루타치온이 장까지 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위산이나 소화 효소들에 의해서 분해가 될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무사히 장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이 분자량이 너무 크면 흡수가 안 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건 바로 인지질 코팅이 되어 있는지 이걸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지질은요, 당지질이나 콜레스테롤 그리고 단백질과 함께 우리 몸속에 있는 생체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데요. 인을 포함하고 있는 지질 성분이라서 인지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지질 코팅이 된 글루타치온은요, 장까지 도달하는 확률이 높게 되고요. 흡수율이 그만큼 더 높기 때문에 흡수율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인지질 코팅으로 글루타치온을 장까지 운반을 해준다는 건데 그럼 또 중요한 거, 장까지 잘 도달했다고 해도 흡수가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장까지 무사히 잘 도달해서 흡수가 잘 되어야지만 생체 이용률이 높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인지질 코팅을 한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에는요, 인지질 자체가 세포막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이질감이 없이 세포막을 열어서 세포막 진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질 코팅이 된 글루타치온을 섭취하시게 되면 흡수가 잘 되면서 생체 이용률 또한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글루타치온 섭취할 때 주의 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과유불급, 과다 섭취 시 복통과 구토 등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꼭 권장량 지키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게 제대로 있으면은 얼굴도 뽀해지고 그러는 겁니까? 피부도 좀 좋아지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각 증상이 없어서 우리가 흔히 방치하기 쉽고 내가 염증이 있나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 확실히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신경 쓰셔서 건강하십시오. 네.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만병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만성 염증의 위험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금요일의 행복한 아침, 오늘의 날씨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식목일인 오늘 오전까지는 흐린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고요. 파란 하늘과 따뜻한 햇볕을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아침까지 호남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가시거리가 1km보다 짧아져 있는데요. 차간 거리 넉넉히 두시고 서행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북부 곳곳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어서 불이 나기 쉬운데요. 산불 등 봄철 화재 사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고요. 오늘 낮 동안에는 서울 17도, 광주 20도 등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커서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 없이 맑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낮 기온은 계속 20도를 웃돌겠고요. 4월 말에서 5월 초에 해당하는 완연한 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벚꽃도 활짝 피면서 이번 주말에는 꽃 구경 가시기 좋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 기억하셔서요. 아침 저녁으로 걸칠 외투 하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다음 주 수요일, 그죠? 네. 근데 오늘 내일 할 수 있는 거죠? 네,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모두 기억하시고요. 주말도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